별로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아. 부부 금슬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잘못하면 사기도 맞을 수도 있어요. 포텐이 터지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태극신당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띠분들 하반기에 좀 어떨까요? 올해 소띠 24살 정축색 분들은요. 네. 별로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고만고만하게 그냥 그렇게 흘러흘러 갈 것 같아요. 상반기 때도 그냥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지나왔거든요. 네. 뭐 삼재라고 해서 뭐 다 안 좋은 삼재들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네.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네. 36살 을축생 분들은 올해 하반기 때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은 네. 부부 금슬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좀 티격태격했던 부분들도 네. 네, 하반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이가 점점 좋아진다 하세요. 그리고 연애운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없으신 분들도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인연이 생겨요. 그리고 올해 이상하게도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네. 결혼운이나 그런 것도 괜찮거든요. 을축생분들은. 근데 다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궁 쪽이나 그런 쪽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체 을축생분들이 자궁에 안 좋은 걸 많이 타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자분들 네. 중에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검진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살 개축생분들은 올해 금전이나 인간에 대해서 조금 풍파가 오신다고 해요. 하반기 대회 들어가면서 금전 쪽으로도 풍파가 들어오고 인해 풍파도 들어온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투자나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사업을 하실 때 뭐 동업을 하신다는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직한 면이 있으셔서 그래도 고만고만하게 잘 넘어오시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올해는 투자나 그런 금전관계는 전혀 절대 맺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하셔야겠다면 네. 이왕이면 뭐 저희 같은 분들한테 네. 와서 여쭤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사기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60세 신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쌓아놨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받는 시기가 될 거라고 하세요. 금전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여태까지 쌓아놨던 것들에 대해서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포텐이 터지는 상황이에요. 네, 매우 좋지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업이나 그런 쪽에서 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와요. 올해는 그래도 소띠 분들이 삼재 치고는 무난하게 지나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태극신당에서 2020년도 소띠 하반기 운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소띠분들이 뭔가 본인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자리를 못 잡거나 움직이지 못하시는 경우가 생기면 내년에는 조금 어려워요. 시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내년에 뭐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움직이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괜찮고 뭔가 하시고자 하신다면 올해 움직이시는 게 나아요. 올해 움직이면 좀 괜찮다? 네, 올해 움직여놓고 올해 시작을 해놓고 그러면 조금 괜찮아요.